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고요. 종목 보기 전에 요 채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채널 추가하시면은 시장에서 끼이있는 종목들 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 저희가 장 전에 뉴스랑 같이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요즘에 시장이 좀 지루하다, 어떤 걸 사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저희랑 또 무료추천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매매 같이 병행하시면 요즘같이 지루한 시장이 너무나 좀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도 이 영상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정도로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대장주들이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어요. 확실히 앞쪽 구간보다는 최근에 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다고 어떤 특정 주가 라인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끊긴 것도 아니고 오늘의 그냥 딱 느낌만 보면은 약간 좀 방관한 느낌이 있어요. 그냥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만 딱 만주 정도 들어오고 그 이외에 기관 애들은 뭐 특정 포지션을 잡았다? 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수준이죠. 사모펀드에만 일부 좀 매도가 나왔고 사모펀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요 기관들의 수량 자체가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액션들은 없어 보입니다.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자체가 한번 등락을 보여준 다음에는 좀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는 액션들이 나왔거든요. 물론 이때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. 2021년 초반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유동성이 한번 쫙 들어와가지고 시장의 주식 열풍을 딱 불어일으킬 때 그때인데 이제 이게 연말로 넘어오면서 끝물로 넘어갔죠. 그리고 지금 이 차트 구간 자체를 내가 이때 초입 구간으로 볼 거냐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왜냐?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저런 형태로 올라갈 시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견조한 움직임? 예,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. 지수의 하방 영향도 덜 받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또 올라와 줄 때는 재료들이 굉장히 강력하죠. 확실히 2차 전지 재료들이 좀 세긴 합니다. 특히나 뭐 진짜 뭐 양극재니 뭐 음극재니 뭐 이런 거 딱 붙고 그 다음에 뭐 리튬이니 이런 거 붙고 막 광산 최근에 붙고 뭐 전고체 붙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. 그만큼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들이 매력적인 그 종목군들이 되는 거는 맞아 보이고요. 다만 요즘 시장에 이제 뭐 반도체냐, 2차 전지냐, 뭐 혹은 뭐 오늘처럼 화장품이냐, 뭐 메타버스냐, 뭐 AR이냐, VR이냐, 뭐 자율주행이냐 워낙 많아요. 이게 중구난방으로 돈을 한번 뿌려준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그렇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. 이런 것들만 좀 빨리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 포켓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. 지금 필요한 거는 양매수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케미칼 하루 종일 이거 주가 보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분봉 흐름이 뭐 변합니까? 안 변하죠? 예, 이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바코드 분봉이 아침부터 나온다? 그러면은 그날 이거 안 봐도 됩니다. 예, 굳이 이거 한옥가 올라가고 한옥가 내려가고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.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뭔가 막 시장을 주도하려는 테마의 움직임,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준다거나 좋은 가격 구간을 준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좀 소액으로 들어가서 놀다 오시는 게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단기 매매에는 자신이 없다. 그냥 포스코 케미칼 지금 매수가 대비 너무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켓만 들고 계셔도 됩니다.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수익을 보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예, 그리고 시장에 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돈이 좀 몰릴 수 있고 이런 것들만 잘 구별해내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포켓 기다리시는 동안 그런 매매 병행하면 너무나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허브경제TV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
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이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마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. 22만 원은 안 깼네. 시장 괜찮은데? 뭔가 양봉 흐름 약하네. 아, 지루하네. 다른 거 뭐 올라가지? 약간 이런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뭐 주주분들이라고 해가지고 포켓 주가 하루 종일 보고 계시겠습니까? 진짜 아침에 한번 보고, 시가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종가 한번 보고, 이러면은 지금 충분하거든요. 그 구간 동안 특별하게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응을 지금 뭔가 내가 액티브하게 대응해가지고 포캐로 막 10만원 수익 보고 20만원 수익 보고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. 그 수익이 나오려면은 아프간처럼 이런 5%나 6% 7% 양봉 나온 다음에 그럴 때 스킬풀하게 매매를 하는 거죠. 이게 지금 단봉 형태로만 거의 한 9개 10개 나왔죠. 9개죠. 9거래일 동안 짧은 형태의 캔들만 나왔는데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정보 좀 도전하는 거 가야죠. 예, 도전하는 거 가야 되고 저희 채널 많이 추가해 주신 다음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랑 같이 좀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매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성균님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데 아 그쵸. 과거에도 요런 딱 이 20만원 초반 그 다음에 10만원 초반 요런 초반 라인이 생각보다 벗어나기 힘듭니다. 또 시장에 돈이 찢어가지고 들어간다? 그럴 때는 더 힘들죠. 시장에 돈이 내 종목에 몰리는 느낌이 있다? 그럴 때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는데 그럴 때를 좀 기다려야겠죠. 그리고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저희가 영상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. 요 링크 누르시면은 저희 채널 또 바로 와지니까 메시지 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 보고 왔다. 혹은 뭐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.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루한 시장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